Life in the air, look out, but it's like bread. Rest in peace, please light up the candle. 옆에 게스트가 있어요. 제 구독자신데요. 이분도 구독했죠? 네, 오늘 바로. 예, 예, 구독해주세요. 만나제요. 갑자기 만나제.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연락처 드리고, 그래 해서, 바로 얘도 출입 장난 아니네. 그, 햄용 TV, 그리고 뭐 햄톡이라고 하는 과거의 게임 유튜버랑, 정치 토크하는 유튜버를 운영을 했대요. 몇 해 전에. 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햄령입니다. 햄령. 아, 아이디 씁시다. 네. 지금 저희는 그 유명한 금호홀 지하 한식국 들어간. 아주머니들이 8시쯤 퇴근하시면 저희 집 앞을 지나가거든요. 왔어요. 3명. 네. 3명. 예. 출연하시겠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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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밥 퍼왔습니다. 금호홀도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와요. 밥 먹으러. 아, 진짜 잘 나오네, 진짜. 근데 저는 그 탄수화물을 지양하기 때문에 아. 저는 쌀을 안 먹습니다. 어쩌니 살이 안 찌시구나. 저는 딱 식단 한 정도? 저는 막 먹는 정도로. 잘 오셨겠어. 아무튼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볼게요. 그 전공은 경호학? 경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경찰 경호탐정. 저는 89. 89년? 예, 예. 나 78년. 어, 제가 제일 어린데, 2001년생. 2001년생? 야. 그럼 유튜브 안 하시죠? 아니, 하려고 안 하시죠. 제 영상을, 그 태국 영상으로. 네, 태국 여행 알아보려다가. 아주 아 친해져 좋게 잘하셔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아이 연락하고 아 진짜요? 대박. 특히 그 호텔 직원 아 먼저 알았다. 그 남이라고 하는 친구는 현재 한국어 그 검증 시험 준비한다고. 아 This is number one. 예. Number two. 와. Number three. 왜. Number four. 와요. Number five, we. 제가 선생님이었다고 하니까. 아. 글쓰기 선생님이었잖아. 아, 노래. 그러니까, 문법이나 이런 걸 제가 한 거. 하트님 진짜 배우님 진짜 많이 타시고. 네.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 이 친구. 상을 봤는데 되게 친하다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듣고 싶다. 광주 시민이니까.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국 영상부터 보셨으면 진짜 오랫동안 귀염귀염 보긴 했는데 어. 태국 영상 너무 멋있어. 그냥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완전히 현지인처럼 막 생활하시는 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아니 아줌마 나한테 못 이겨. 못 이기지. 그 햄용 TV 제가 채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네. 구독자가 꽤 있던데요? 옛날에 1000명 넘게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안 주시게 된 계기는? 그때 배달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는 살아 힘드니까 살아가 이제 같이 이제 돈 모아서 다시 해보려고. 네. 다시 유튜브 해보려고요? 네. 게임 유튜브. 유튜브 장르. 게임 유튜브. 게임이요? 네. 아, 그 빡센데. 괜찮죠, 식당? 네. 네, 맛은 괜찮네요. 여기는 10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래도 빨리 안 돼. 한 정도 있는데, 네. 11시 딱 되면 점심. 그럼 5시쯤 돼도 점심은 그 아. 저는 일부러 어중간한 시간에 지금 어차피 제가 하루에 한 끼도 아 하루 아 어쩌니 살이 안 찌시더라. 이게 많이 쪘던 적도 있고 잘하신다 보네. 가성비 짱 그쵸.
경복궁 올 때가 반 맞춰야 했는데 다 갔네. 경복궁으로 이런 데 단백질 위주. 이거 약간 피지랑 컨셉으로. 게임하는 거 같아요. 저는 콘솔 게임을 좋아해요. 콘솔. 그 유명한 엔들리. 엘든리. 아, 엘든리. 3개월 서울. 3개월 만에 엔딩 것 같아요. 야, 저도 안 했는데. 다크소 이런 거 좋아해요. 강력한 거. 나중에 집에 한번 갈게요. 아, 예, 예. 스튜디오처럼 뭔가 준비 중에 있지? 제가 한다고 봤어요. 엄마한테. 준비 중에 있지? 재밌겠다. 합방합방. 네. 지금도 사실 합방이에요. 그거 유튜브랑 파트너 되면 매줬어요. 아직 그때 너무 늦어가지고. 아, 사실이야. 네. 게임도 쉽지 않아요. 일단 게임을 잘해야 돼요. 맞아. 제가 못했거든요. 게임을 잘 못하는데 이제 좀 예능감으로 아마 이제 총을 향해. 아, 예. 그 게임은 그 뭐, 진입감이 너무 높아요. 최고, 파트너에 이런 것 같다, 어때요? 네. 그치, 호텔 그러면 어디? 저기 그. 다용치티 아니고? 예, 네, 거긴 아니고. 와, 파트너. 바닷물 쎄시죠? 네, 아, 바닷물은 부산. 네. 혼자 갔어요? 네, 혼자 왔어요. 갈 사람 없고, 여행가면 또 사운드 하더라고요. 무카타 드셨어요, 무카타? 네, 파다 먹어야 될 거. 한국의 돼지고기. 제가 소개한 그 무카타 거기랑, 거기 무카타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세 명 다가 고소를 떼서 성전한 거. 오케이. 야. 뭐가 이상해? 아, 뭔가 자유분방한 그 느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거지. 네, 휴양지더라고요. 할아버지. 근데 여기는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인종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할아버지요. 행룡 씨가 음식 더 갖고 왔어요. 아, 네. 아, 이제 시작입니다. 네. 돈까스 좋아. 카레. 커리랑 카레가 다릅니다. 커리는 진짜 인도 음식이고 카레는 일본 음식이에요. 아, 이게 아, 중국인 줄 알았어. 일본 카레의 유래를 제가 말씀드릴까? 네네. 이게 어떻게 유래되냐면 내가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쌀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좀 군으로 들어가고. 아, 네네. 그 흰 쌈밥, 흰 쌀밥이 뒤에 있어. 먹고 싶은데. 아. 그런데 군대 가면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남들 사람들이 군대를 갔어. 흰 쌀밥 먹으려고. 근데 안 줘. 흰 쌀밥 안 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아. 어떻게 그랬냐면 이 영국 애들이 먹는 허리를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버리면 그게 쌀인지 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아이고. 그렇게 시작된 게 일본 카레예요. 온 친구는 일정이 있어서 갑니다. 경화로 갑니다. 실제로. 요즘 유행하니까 뭐. 더 있습니다. 일단 한 이분 밥도 이만큼 또 떠서 구독가 있다. 네. 와 진짜 잘 드신다. 방송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먹방 하는 이런 장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진짜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짜장면 꼭대기를 못 먹습니다. 저 혼자. 아, 대박. 진짜요? 그러니까 양이 좀 적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안 싫어. 음식을 좋아하고.
제가 많이 못 먹는데, 많이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분량이 안 나요, 영상. 다른 분들, 막, 배식가들 있잖아요. 음식 막 쫙 펼쳐놓고. 계속 그냥, 알록달록 해도, 다양한 음식들 먹으면 그 분량이 나와. 근데 제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항상 제 방송에는 거의 대부분 누군가 게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첫 판 떠온 거 아직도 먹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식사를 계기로. 그쵸, 그쵸. 밥 먹을 때 우리 사람 만나고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그 원시대 먹을 걸 공유하는 거. 그, 먹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제가 다녔던 식당들, 맛집들 이렇게 소개하면, 딱 위치랑 가격 정보, 음식 구성만 딱 보고 빠져나간단 말이야. 바쁘셔가지고. 나는 그 컨셉이 아닌데. 무슨 일인데. 결혼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제 지인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요. 너 왜 결혼하지 않냐? 좀 얘기가 긴데. 얘기가 길죠. 아, 뭐. 제가. 상처를 받아. 상처를 많이 줬죠. 아. 제가 아, 이거야. 철학 전공했거든요. 이거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한국 남자들 뿐 아니라. 제가 봤던 남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딱 두 가지 스타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벌다가 죽어요. 두 번째, 돈을 벌어놓고 죽어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서 저는 아니에요. 아무튼, 햄룡TV 다시 재구축하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게임 전문 채널입니다. 다시 한번 홍보해드릴게요. 저희들은 디저트 먹고 2차 갑니다. 1차는 원래 이분이 여기 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싼 집은 내가 쏘고 당신은 2차 맥주 쏴라. 감사합니다. 편의점 앞에 왔습니다. 이게 엔딩 컷이에요. 저기 구글 번역기에 터키어 지금 설치해야 돼요. 턴식으로 와요. 아, 진짜요? 대박.